그래서 리딩버디 2 유닛 7 리뷰에서는 무슨 시에 무슨 사 무슨 시에 대해서 배웠어요? 형용사랑. 아, 형용사에 대해서 배웠군요. 네. 전치사를 배웠죠. 전치사. 네. 다른 말로 앞제비씨. 앞제비씨를 배웠죠. 네. 앞제비씨의 종류 뭐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at. 어, 뭐 at도 있고. in. 어, 무슨 수술을 외웠어? on. 어, on. 여기까지 순서는 외웠고, 그 다음에 for. 뭐뭐를 위하여. for. 저 마지막에 오죠. over. about. 뭐뭐에 대하여. over. 뭐 밑에. 뭐 밑에. under. over이랑 over. 뭐뭐 위에. over. 뭐뭐의. of. 이런 것들이 전치사 앞제비시다. 네. 오케이. 앞제비시 또는 전치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슨 시 앞에? 이름 시 앞에. 이름 시 앞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그 네. 책상 밑에 under the desk. desk. 됐습니까? 네. 그 방 안에 in the room. in the room. 그 테이블 위에 on the desk. On the table. table. 너를 위해. For you. For you. 나에 대하여. About me. About me. 이런 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자, 전치사가 하는 일은 원래 어떤 질문? 무엇, what 또는 누구, who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른 말, 대답인 무슨 시를? 이름시. 이름시를 다른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오케이. 언제, when 또는 어디, where 어떻게, how 왜,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게 앞제비씨 전치사가 하는 일이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서는 주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성모가 막 여기저기 막 틀리고 있죠. 어? in 써야 되는데 on 쓰고. 네. 자, 그래서 클락 타임은 무슨 시간이에요? at. 오케이. 시간을 표현할 때 클락 타임은 시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네. 대표적 9시에, 5시에 이런 것들. 그래서 전치사 뭘 쓴다? at. at을 사용한다. 네. 그래서 9시에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at 9. at 9이라고 표현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뭐뭐뭐뭐뭐 너는 가니 학교에 그랬더니 나는 간다 학교에 9시에 이런 것 같네요. 9시에 라는 말은 6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래서 너는 학교 언제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do you go to school. 그랬더니 나는 학교에 되게 늦게 가네. 나는 9시에 학교 간다. I go to school at 9. 오케이. 그래서 at 9은 9은 9라는 이름씨인데 9만 있으면 9라는 이름씨인데 at 9 하니까 무엇이 아니고 뭐가 됐다. When. 언제가 됐다. 네.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다? 전치사 앞제비시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캘린더 타임은 뭐예요? 캘린더 타임 날짜. 그렇죠. 날짜를 표현할 때는 캘린더 타임이라고 하고 전치사 뭘 쓴다? 전치사 on. 오늘 사용한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3월 14일에 라는 표현은 on March 14th. on March 14th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내 생일날에 라는 표현은 my birthday. on my birthday. on my birthday. my birthday는 무엇이야? 네. 내 생일 무엇? 내 생일 언제? 내 생일날. 오케이. 그 다음 전치사 in은 뭐부터 사용한다? 아, 몇 월. 몇 월 달에? 2월에? 3월에? 4월에? 1월이 뭐지? 1월이야. 1월이 January. 그럼 1월 달에 하고 싶으면 in January 라고 한단 말이야. 그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범위가 좀 큰 느낌일 때 사용한다. 그래서 5월에 라는 영어 표현은 in May. in May. May는 5월인데 무엇인데 이렇게 하니까 언제 5월 달에가 됐다. 네. 그럼 1998년에 1898 뭐 하나 붙여야 되지 않냐? In 1998. In 1998.
그 다음에 시간을 묻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서 통째로 익혀둬야 될 것도 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In the afternoon. 아, in the morning. 아, good afternoon 하는 거야? 이제 아침에? 아침에? In the morning. Morning.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언제? In the morning. 그래서 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난대요. 누가 다? I? 아, 이거 묻는 말입니까 이거? 여기 제일 영어 문장에 일반적으로 첫째카는 누가 다잖아, 누가 다. 네. 그럼 여기에, 여기는 우리말로 어떤 뜻이 들어가 있어? 나는 일어난다가 들어있겠네. I? 일어날 시간이다. 여기는 누가다가 이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건 누가다가 있으니까 나는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이 안에 들어있겠네. 네. 난 일어난다는 표현은 뭐야? I get up. I get up. I get up. 해도 해. 어. 16에 이해해야지. 맨날 그러면. 너 이따 불러갖고 다시 할 거야. 레이트의 뜻이 뭐야? 레이트 늦게? 오케이. 난 늦게 일어난다. I get up late morning. In the morning. 난 뭐 같은데. 뭐라고? I get up late in the morning. I get up late in the morning. 뭐 뜨듬뜨듬이야. 뭐라고? I get up late in the morning. I get up late in the morning. 오케이. 그 다음에 오후에는 통째로 외워둬야 되는데 뭐죠?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언제? In the afternoon. 저녁에는? In the... 저녁 인사. Good morning. Good afternoon. 마이크를 버린대. 초등학교 6학년이 저녁도 모르고. 아니 알면 돼. 알아요? 아니 알았는데 Good morning, good afternoon. 다음 뭐야? 초등학교 6학년이 good morning, good afternoon. 저녁 인사, 아침 인사, 오후 인사, 저녁 인사, 잘 자라는 인사.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운 거 아니야? 네. 허허이. 아, 이브닝. 저녁 때가 뭐라고? In the evening. In the evening.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어? 저녁 때가 뭐라고? In the evening. In the evening. 그럼 밤에는? In night. 뭐라고? In night. After night. In 통째로 외워야 된다 했는데 아직도 못 외우고 있네. 뭐 따로 시험을 쳐야 되나 이거? 그래서 오전에 아침에?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그래, 난 아침 늦게 일어난다. I get up late in the morning. I get up late in the morning. 오후에. In the afternoon. 저녁 때. In the evening. 밤에. At night. 오케이. 그래서 떠듬떠듬이네요. 어디 갔노 죄송.
다음 수업이 동모가 아마 아니에요? 금요일인데 금요일 우리 방학이지? 방학이에요? 네, 목금 방학이에요. 방학이었어요. 그러면은 와, 이때네. 월요일이 아 월요일도 방학이네. 아 진짜요? 한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러면 화요일 날부터. 86이고 86은 먹고. 아 근데 저 이제 보충을 할 거 없죠? 네, 86 단어네요. 오케이, 86. 다음 시간 여기까지 86 단어 공부하고 두세요. 수능에 대한 거예요? 예, 수고했습니다. 되게 좋아하네.